네, 안녕하세요. 리빌입니다. 스카이 팩토리 4 스카이 그리드죠. 자, 일단은 이거 나무를 캐다가 문득 봤는데 아니 바로 내 눈앞에 다이아 3개가 저렇게 쫘락 있는 걸 보고 아니 그냥 갑자기 그냥 저걸 좀 캐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. 잠시만요.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문득 봤는데 저기 있는 거야. 저 아래 저거 스폰은 뭐지 근데? 토끼 같은데? 아, 토끼다. 오케이. 이 다이아 3개는 이제 곡괭이로 만들어야겠다. 아니다, 다이아는 쓸데가 많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활용하기로 하고. 자, 일단 지난번에 팀 세플링 이걸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걸 여기서 지금 이걸 진행하라고? 이게 지금 되나 이게? 이걸 써줘야 될 것 같은데?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되겠다. 뼈가루랑 점토니까 이건 저한테 될 것 같아요. 뼈가루 한 20개 정도 뽑고 이거 가지고 뭐야, 구워서 쓰는 거였나? 아, 구워서 쓰는 거구나. 일단 그러면은 화로에다가 넣어놓고 일단 잠을 잡시다. 밤이네요. 잠을 한번 자주고 돼지가 좀 많다. 돼지 좀 죽이자. 아, 점프샷 하면 죽이겠구나. 점프해서 공략하면 크리티컬. 스포너 때문에 계속 스폰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한두 마리 남겨 놓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. 자, 일단 이거를 하는 동안 다른 퀘스트를 좀 더 봅시다. 콜 사플링도 필요하네. 아, 얘는 뭐가 좀 간단하네. 자작나무를 구우라네. 자작나무는 샌드를 물에다 담그면 되는데. 일단 물은 뭐 주변에 깔린 게 물이니까. 아, 이거 구워지지 않은 거. 양동이가 있으니까. 여기다가 샌드. 그 자작나무가 됐고요. 자작나무를 일단은 키웁시다. 자작나무 묘목 나올 때까지. 자작나무 묘목이 잘 안 나온다. 다른 놈 묘목은 잘 나오는데.
안 되겠다. 그냥 한 번 더 작업하자. 이거를 구워주라고 했지. 어? 아닌가? 맞네. 그 다음에 일단은 계속 진행하자. 자, 콜 사플링. 게스트가 석탄 됐고 아이언 엠버. 이것도 콜 이게 좀 많이 필요하겠는데. 이렇게 아이언 엠버 하나 구했고요. 그 다음에 아이언 세플링. 얘도 이 작업이 필요하네. 아카시아 면목도 필요하겠는데. 자, 장남은 지금 이거 키우고 있고. 오케이, 자, 장남은 나왔으니까 장남은 또 심어주자. 그 다음에 아카시아. 아카시아는 참나무를 그냥 넣어주면 되네. 내가 참나무를 내가 구한 적이 없었나? 어쨌든 내가 지금 참나무 여기 안 보이지? 아, 여기 있구나. 이제 슬슬 뭐가 좀 자원이 잘 모이고 있어요. 정글나무 이제 많으니까 정글나무는 굳이 더 이상 안 심어도 될 것 같고. 일단은 이거를 해야 되니까 잠시만. 저게 지금 몇 개이지? 뭐 왜 다섯 개밖에 없어? 어? 아, 깜짝 놀랐네. 근데 이것도 좀 양이 좀 적은데. 일단은 이걸 만들어야 돼요. 일단은 유리를 구해야 됩니다. 아까 샌드 그거 하면은 유리 나오지 않을까? 모래를 좀 챙겨봅시다. 이 샌드 엠버는 어디다 쓰는 거냐? 녹은 유리가 나오네. 저걸 쓰려면 구워야 되니까. 자, 일단은 돌이 필요하겠는데.
또 돌은 이걸로 구해야 돼. 와, 여기도 돼지 엄청 많네. 돌 좀 구해서 화로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. 여기서 나온 이제 숯을 넣고 노래. 여기 됐고. 밑에 블럭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하지 말고 저 밑에서 하자. 이거 됐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좀 더 만들긴 해야겠는데. 뼈가루랑 점토랑 뼈가루 여기서 뼈가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지난번에 흙 빡빡 빵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? 일단 이곳저곳에 흩어진 뼈가루가 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일단은 작업을 해야겠다. 점토. 점토는 많지. 자, 그 다음에 오케이, 탱크. 왜냐면은 녹일 연료가 또 필요하니까. 이게 작동하려나? 잘 모르겠네. 근데 틴커스 이거를 만들 그을린 벽돌을 지금 내가 만들 수가 있나? 그을린 벽돌 만들 수 있었으면 애초에 이거 내가 지금 방금만 거 뻘짓이 되는데. 왜냐면 그을린 벽돌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저것보다는. 지난번에 그거 뭐야?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. 그래벌? 어. 빼고 노래, 자갈. 모래랑 자갈이랑 해가지고 딱 그거 모형만큼 해야겠다. 클레이는 가운데 갖고 자갈. 자갈이 하나도 없어? 어, 저 밤 굉장히 많이 됐다. 빨리 자야 된다 이거. 안 그러면은 횃불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가 무더기라서 보내서 위험해져요. 어, 자갈 있다. 아, 다행이다. 쭉 빙글빙글 돌다 보면 될 것 같은데. 이 재료가 딱 그거예요. 재련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. 와, 진짜. 이쯤에서 잠깐 멈추고. 와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자,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 틴커스를 만들어 하도록 합시다.